안녕하세요. 안젤리아 꽃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제 화단에 나가서 화단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에 못 보던 녀석이 뭐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지 하고 전에 어떤 나무 씨앗일까 이게 뭘까 하고 왜냐면은 이 싹이 조금 일반 화초들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강하고 질긴 듯한 그런 싹인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떤 나무 씨앗일까 하고 그냥 이제 잡초인 줄 알고 뽑아서 버리려고 잡아당기는데 이게 질기게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밑에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보카도인 거예요. 얘가 어떻게 거기서 있었냐고요? 글쎄요. 제가 야채라던가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 제가 이제 퇴비를 만들려고 화단에 갖다 잘 묻어둔다고 제가 어떤 다른 영상에도 이제 올렸었는데 아마 그 중에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아보카도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씨앗을 물고 뭐그 뿌리 내림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제가 시도는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보카도를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하게 한번 키우고는 싶었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곁에 두게 돼서 사실은 너무 좀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아보카도인 줄 알았더라면 한두 달더 놔뒀다가 제가 화분에 옮겨줄 걸 아쉽더라고요. 실은 제가 요 아이를 제가 키우는 걸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지금 잠깐 이제 찾아보곤 했는데 아마 이제 화분에 옮겨서 월동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화분을 옮겨주긴 할 거고요. 요 아이가 크면 뭐 2m 정도까지도 이렇게 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지금 키워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는지 성장 과정도 한 번씩이라도 올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뜻밖의 아보카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지내세요. 감사합니다.